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15장에서 17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출애굽 40년 만에 가나안에서는 주인이 됩니다. 애굽에서 종의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을 말씀하십니다. 면제년이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제사장 나라 규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빚에 관한 규정들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안식년에는 히브리인의 빚을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 것. 둘째, 가난한 형제가 빚을 요구하면 줄 것. 셋째, 안식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 것. 넷째, 줄 때에는 넉넉히 주며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처럼 여러 형편에 처한 이웃들과 함께 자유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1년 세 차례 모이면 치안 유지비와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국가 경영의 한 축인 3대 명절을 통해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 복은 다섯이 백을 이기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양식이 남아있는데도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방비와 치안 유지비를 아주 많이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감된 국가비용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풍요와 거룩이 넘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주신 3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통해 정기적인 신앙훈련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절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부의 분배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언제나 약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세운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공의와 함께 긍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읍 재판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재판에 관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제사를 통해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는 기본 전제를 아는 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이 단지 처벌만이 아닌 용서가 기반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제사장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의 재판에는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짓고 숨은 아담을 찾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우리까지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만약 왕정이 시작된다면 율법 법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만나 세대들에게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왕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왕정의 특징은 왕은 주인이 되고 백성들은 종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왕정 제도의 주의사항들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 기름 부을 것. 둘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울 것. 셋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넷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다섯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여섯째,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 평생 왕 옆에 둘 것.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500년 후 다윗이 잘 적용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64일 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머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래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대 동안의 품꾼의 싹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 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